요즘은 손글씨 쓸 일이 현저히 줄어든 시대를 살고 있죠. 예, 손으로 글씨를 쓰기보다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손으로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무언가를 쓰는 걸 제가 살아있다는 어떤 기쁨으로 여기면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으로만 직접 글씨를 쓸 때가 많습니다. 손으로 글을 써 내려가면 글자의 의미보다도 더욱 풍부한 것들이 그 글자 하나하나에 또 문장과 또 써지지 않은 행간까지도 이렇게 적혀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를 주고받는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진심이 분명 담기게 됩니다. 제 손가락도 뭐 그렇게 굳은살이 아주 심한 건 아닌데요. 평생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걸 그래도 계속 이어와서 그런지 굳은살이 박히고 또 손가락 모양이 변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 죽는 날까지 무엇인가를 날마다 쓰고 또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일 또 TV를 보시는 번님들에게 손으로 무언가를 쓰는 기쁨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별로 좋은 습관이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있다면 이제 바로 이런 좋은 습관 하나 있거든요. 날마다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일기 쓰기입니다. 여러분 일기 쓰시나요? 저는 거의 평생 일기를 쓰며 살았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일기를 썼는데요. 10년 전부터는 이 일기를 SNS로 번님들과 나누면서 최일도의 마음 나누기 이런 제목으로 공개하는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 쓰기의 효과와 이득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를 다 말할 수는 없고 꼭 강추하고 싶어요. 최 목사님 같은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분이니까 그 매일매일의 그 일상과 일지가 그저 남들에게도 읽혀지는 거지 저 같은 일반인이 읽어주는 사람도 없이 어떻게 날마다 일기를 왜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묻는 분들은 일기에 가장 확실하고 너무도 중요한 독자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은 겁니다. 일기에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독자는 나 자신이에요. 네, 본님 자신이라고요. 내가 나의 삶을 기억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려면 네, 내가 독자가 되는 거죠. 내 삶이 참 의미가 있구나. 기억해둘 필요가 있구나. 가치 있구나. 일기를 쓰는 행위에서 찾는 겁니다. 의미 있게 바라보고 기억하는 행위가 일기 아니겠습니까? 우선 감사한 일, 또 희노애락 애증 온갖 일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감정과 나의 생각들을 기록하다 보면 삶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또 삶에 대해 더 진지하게 인생을 바라보게 되겠죠. 가능하시면 그냥 대충 대강 쓰지 말고요. 그래도 정성 들여 일기장을 구하셔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여러분 마음을 기록해 보세요. 뭘 써야 될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처음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여러분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일, 네, 어떤 그런 감정 또는 생각들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그 가운데에도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면 좋겠죠. 일기장에 담긴 나의 마음을 소중히 음미해 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감사와 성찰로 일기장이 점점 채워져 가다 보면 자기의 본심을 만나고 나와 나의 내면이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소중한
일기 쓰기 습관, 이제 그게 죽는 날까지 가는 거죠. 오늘부터 해보세요. 예,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왜요? 본님은 너무도 소중한 분이니까요. 남기세요. 기록하세요. 일기 한번 써보시죠.